1994년 IT와 통계학의 융합 분야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학내외 여러 평가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인 IT와 통계학 분야가 학년별로 적절히 개설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개방형 교과목으로 회계 관련 과목도 한 학기 정도 이수하도록 하여 진로 결정 및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최근 빅데이터 등 데이터 과학 분야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아주 적합한 학과로서 학생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IT 분야는 물론 공공 부분의 공사, 공단, 일반 기업체, 금융권,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취업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네, 저희는 전산과학과 통계학 분야를 공부하며 저희들은 자기의 적성에 따라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두 분야를 복합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과 컴퓨터 간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습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 전산 수업에는 C언어, 자바, PHP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통계 수업은 통계학 개론을 시작으로 회기, 범주형, 다변량, 시계열 분석과 같이 통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강의도 있습니다. 매년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이 모여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서 교수님과 타과 그리고 같은 과 학우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네,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수험생활 열심히 하셔서 즐겁게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외국어 분야의 일정한 자격과 전공 관련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사 및 졸업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4년의 시간은 같습니다.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켜 장래에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